우와 진짜 이거 거짓말이야. 저 이거 너가 알림 설정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상록 호텔 조리과 학생들은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제는 떡볶이 떡을 활용해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요리를 학생들 스스로 구상한 레시피로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었으며 완성된 요리를 학교장님께서 직접 평가해 주시고 학생들이 만든 요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우유콜라 떡볶이를 만들었는데요. 가지고 만든 것이 있고 여기는 한번 튀겨가지고 만든 떡볶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르 친구들 안녕. 오늘 내가 소개해볼 음식은 크림 떡볶이야. 자,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좀 떡만 먹으면은 맛대가리가 없으니까 유튜브 친구들이 이제 베이컨을 좋아하니까 베이컨도 많이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또 양파도 채 썰어서 넣어줬어. 끝인 것 같아요. 유튜브들 안녕. 사랑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그 청량 마요 떡볶이입니다. 계란으로 좀 색깔을 이쁘게 하고 위에 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올려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만든 요리의 이름은 전떡볶이용입니다. 일단 떡은 새롭게 라이스 페이퍼를 말아서 넣었고요. 일단 한식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전을 부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고기도 넣고요. 저는 기름에 튀기듯이 부쳤어요. 되게 간단한 음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이컨으로 감싼 주먹밥 느낌으로 한 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저희 이제 계란찜을 준비해봤습니다. 바삭함을 좀 이제 중시하면서 천천히 튀겼고요. 볶음밥 베이컨 주먹밥은 저희가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볶이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부드러움을 좀 강조해서 만들긴 했는데 저희 이제 혹시나 이 떡볶이가 별로 맵진 않은데 매우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란찜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저희가 만든 떡볶이는 이제 떡볶이 위에 파채와 고기를 올려서 이제 이 세 개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되게 다양한 재료를 넣었어요. 감자튀김은 저희가 이제 감자를 직접 썰어서 모양을 내서 네, 직접 튀겼습니다. 자격증 요리만 하다가 네, 이런 시간도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네, 다시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한양중반의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떡볶이는 모제 떡볶이인데 이제 위에 우삼겹이랑 곁들이게 먹으려고 로제 떡볶이를 만들었고 이거는 삼겹살 덮밥인데 안에 베이컨이랑 뭐 양파, 마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좀 너무 매콤할 것 같아서 아래 마요네즈 좀 바르고 위에 치즈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데리야끼 소스를 뿌렸고요. 이거는 보듯이 옆에는 치킨이고 여기 왼쪽에는 이 새우튀김인데 좀 그냥 소스가 없어가지고 위에 파슬리랑 좀 맛을 올리게 하려고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아까 계속 안녕. 빨리 형 좀. 형사 너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양중반의 남형준이고요. 먼저 저희가 만든 메뉴는 콰트로 로제 떡볶이입니다. 요즘 또 MZ 세대에 겨냥한 이 로제 떡볶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래서 로제 떡볶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크리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 장점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맛있을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되게 떡볶이라 그러면 사실 되게 그렇게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떡 반전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라자냐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안에 라자냐 면 대신에 떡볶이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라자냐 면처럼 활용을 했고요. 이제 야채나 햄 같은 종류를 다진 다음에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튀겨낸 건데 아란친이라고 하는
사이드고요. 이쪽은 이제 좀 시큼하고 달달한 맛을 내는 좀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콘슬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무 이제 이번이 몇 년도지? 22년도 재학 중인 최형욱이고요. 저희 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다가 제가 이제 삼촌이라는 식당에서 소스 만드는 걸 배워와가지고 이 소스를 사용해봐서 만들어봤는데요. 안에 고구마의 전분으로 농도를 맞췄고 그리고 이게 소스가 워낙 맵다 보니까 옆에 있는 튀김들로 이용해가지고 매운맛을 좀 중화시키고 순화시키는 법을 이용했고요. 그 이쪽에는 치킨 텐더하고 왼쪽에는 어묵튀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가자.